어젯밤 9시 20분쯤 원주시 호저면의 한 가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. 이 불로 219제곱미터 크기의 2층 건물 내부와 집기류가 불에 탔습니다.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지붕 아래서 번지는 불을 잡지 못하면서 소방당국은 관할 소방서 인력 모두가 출동하는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나서야 1시간 50여 분 만에 불을 껐습니다. 경찰과 소방당국은 공장 관계자 등의 말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